알겠어요. 그래서 저희 언제 보죠? 아, 지겨워 진짜. 진짜 한우 질문 진짜. 아, 진짜 사장 저 지겨워. 말했어요. 저 사장 나 말했어요. 아, 너 차였지. 안 차였어. 너 차여서 헤어졌잖아. 내가 봤을 때딱 그렇구만. 아니야. 이 녀석아. 이건 뭘 알아? 여기도 돌수 있는 곳이 있잖아. 한번 볼까? 아니, 어떡해, 이놈네. 기다렸다. 계속 기다렸다. 아, 진짜 미안해. 그대 같은 사람을 기다려왔다우. 누나 큐 안 달려? 맛 없어? 냠냠. 과라 키우. 아니 근데 이거 근데 님들 김치볶음밥에 약간 스팸이랑 이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베이컨 들어간 김치볶음밥 진짜 진짜 존나 맛있어요. 아 베이컨 싫던데. 아니 근데 베이컨 들어간 김치볶음밥 진짜 맛있어 그냥. 이게 아니죠. 이 아니죠. 그냥 이 아니죠. 흠. 아 빡세다. 놀아주는 중요하지요. 아 이게 너무 습관됐어 진짜. 큰일이라니 큰일이라니 게? 왜 겟냥이라고 말 못하냐고요. 자 캐릴이 앞으로 나온다 실시. 네. 세 가지의 선택권을 주겠다. 네. 오니짱. 네. 오빠 그리고 오파. 나 세 번째 추천. 내가 근데 하 할 때 호흡을 빼야 돼. 오파. 와 입냄새 좆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니? 상큼하게 해야 돼. 옵에다가 또 굉장한 포인트를 줘야 된단 말이지. 체리리 오버워치도 좋아하잖아. 옵치 할 때 어떻게 해? 옵치 이러잖아. 그러면은 공파할 때 오파 할 때 어떻게 해? 오파 해야지. 맞아. 오파. 세엄아. 아? 너 목소리냐? 아니야. 고등학교 때 연애했었어. 고등학교 때 연애가 무슨 연애야. 구라 치지마. 너 연애해본 적 없지. 얘들아 이건 듣고 가야지. 기다려봐. 체리리 한번 해봐. 오빠 좋아하는데 침묵이 길어져. 뭐라고 안 들렸어. 안 들렸어. 아 야 권세호. 다시 오빠 질척대지 마. 빨리 안 짜증 나니까 질척대지 마. 안해. 오빠 그만 찾아. 오빠 바빠 일하잖아. 누나 오디션 요청해도 돼요? 네? 우리 계속 바텀이구만 같이. 운명인가 봐. 오버워치 러리지 또? 미안. 설백 씨, 그거는 뭐 둘째 치고요. 제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한 아니 그 말을 주어를 좀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? 가는 날이요. 그러니까 아니 한국으로 네. 캐나다로 돌아가는 날이요. 네, 그 말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말이 뭐, 아니, 좀 와전될 수 있지 않을까? 아니 한국인 당연히 가는 날 하면 캐나다 가는 거지 무슨 상상을 하시길래. 아니,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라고밖에 안 했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요.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제가 한 번 더 네. 특별하게 기회를 드릴게요. 무슨 기회를? 저를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요. 제가 특별하게 드릴게요. 아니에요. 저한테 아니요.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기보다 그 아니. 기회를 다른 분들께 아니.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. 한 번 더 드릴게요. 않을까. 양보하겠습니다. 다른 친구분들께. 그거 한 번 더 드릴게요, 기회. 아예 한 번 더 양보해 드리겠습니다. 아하, 이 친구 참, 응? 이 고집이에요, 고집. 아이 첫 번째 타이틀 가져갔으면 됐지. 아 두 번째까지 가져간단 마인드. 뭘 두 번째까지 가져가. 너 나중에 누구 만나지? 그러면은 공파가 한번 만난 거랑 걔가 한번 만난 거랑 똑같잖아. 나는 두 번을 만나봤다라는 타이틀까지 가져가겠다고요. 저 백신도 안 맞아가지고 만나기 좀 그래요. 아유 제가 2차 백신인데 뭐가 문제인가요? 완벽한 케미네요 벌써. 아 제가 요즘 병원을 좀 많이 다녀가지고. 아유 같이 가면 되겠네. 병원밥 맛없어. 내가 사줄게. 아니 병원에서 밥을 먹는 건 아닌데 제가 또 다음 주에 사랑니를 뺄 수도 있어. 아 저도 오른쪽 밑에 사랑니 뺏는 거 혹시 아시나요? 아 유튜브 썸네일 보긴 했는데. 그러면은 옆에서 내가 잘 보조를 해줄 수 있겠네. 아 간병까지 해주시려고요? 그럼요. 최초 간병까지 가져가겠습니다. 아니 제가 편안하게 생얼로 입고 싶은데 좀 불편할 것 같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저도 생얼로 갔었어요. 아니 제가 불편하다고요. 그러면 제가 화장을 해서 갈게요.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얼로 입는 게 제가 불편하다고요. 그러니까 나도 생얼로 입겠다고요. 본인만 생얼 입는 게 아니라고 아니, 보여주기 위해서. 같이 생얼이어도 불편하다고요. 제가
가요. 아니 그게 불편한 게 뭐가 있어? 불편하다고 내가. 그러면은 가면 쓰고 나오세요. 에? 특별히 만나드릴게요. 이제 곧 간다고요. 그리고 그거 혹시 아시나요 설백씨? 네? 본인과 저와의 만남이 조회수가 48만회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.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.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지금 아니에요. 지금 조회수 지금 50만회 가까이 찍혀갖고 지금 어 이거 돈 되는데 하는 거 아니냐고요. 아니! 겸사겸사죠! 아니라고 못한. 아니 본인도 홍보하고 얼마나 좋아. 그리고 내가 유튜브 댓글 달라 그랬었는데 왜 안 달았어요? 아 깜빡했어요. 아니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게 있는디. 아이 아이 어때요? 아니 근데 유튜브 조회수 쪽방 거는 0825하고 저는 에이, 이제 없습니다. 본인의 이름을 조금 더 널리 퍼뜨렸다 이거죠. 글쎄요. 한 번 더 기회 드릴 테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. 아니 이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공파님이 드리는 게 맞습니까? 네. 왜냐면 본인은 안 주잖아요. 어, 본인이 그럼 귀에 주시던가요. 그러게 꼬시면 그때 이기셨어 해서. 아, 나, 아니 근데 그거 진짜 너무 억울해서 나 진짜 자다가도 생각난다니까. 어? 고민해 드릴 시간 드릴 테니까 만나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기회 드릴 테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저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시겠죠? 아 근데 남은 시간 가족분들이랑 다른 친구분들이랑 더 알차게 보내셔야지. 없다니까요. 아니, 저 같은 사람 만나서 뭐 합니까? 아 나랑은 친구가 아니다. 아니 친구지. 그래서 한번 봤잖아. 아니 그러니까 남은 시간 친구랑 보내라 그랬는데 넌 없는 거 보니까 날 친구가 여기 남는구나. 내 수많은 친구 중에서 꼭 그게 나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. 아니 너여야만 해. 왜? 어 방금 존나 드라마 한 장면 같았는데 인정? 말만 안 했으면. 진짜 존나 섹시했다 방금 인정? 아 근데 공파님은 워낙 그런 멘트 좀 많이 치셔가지고. 제가요? 아, 이런 멘트는 안 치는 사람이 해야 좀 더 심쿵하는 법. 아하 나 진짜 심쿵 시켜드려요? 네? 저 한때 남자 스트리머 이상형 월드컵 목소리 탑10에 들어갔던 남자예요. 그건 목소리잖아요. 아니 그니까요 목소리랑 말투로 하는 거라고요. 갑니다. 네. 아 저한테 하신다고요? 아 들어보세요. 아예 꼭 들어한대요? 아아아아 아니 잠깐만요. 아니 설배 아예 너한테 안 해주셨는데요? 설배 너야만 해. 다른 친구 필요 없어. 가기 전에 보는 사람들 다 필요 없어. 너야만 해. 아 씨발 가. 야 어디가. 아 무조건 다 무조건 다 무조건 이거 무조건 치킨이야. 오케이 잡았어. 알겠어요. 그래서 저희 언제 보죠? 아 지겨워 진짜. 진짜 한무 질문 진짜. 아 진짜 지겨워. 저 말해서 저 사장 다 말했어요. 아, 너 차였지? 안 차였어. 너 차여서 헤어졌잖아. 내가 봤을 때 딱 그렇구만. 아니야. 이 녀석아. 이건 뭘 알아? 뭐 시, 이 자식. 뭐 시즌 뭐 시즌 2 같은 거 원해가지고 물어보다가 까이고 그런 적 없어. 새끼야. 까였네. 그런 적 없는 남자라고. 그럴 수 있어. 그래, 아무튼 그녀가 뭐. 좋은 벤츠였지만. 너가 그녀를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. 와 미친! 야 봤냐? 이 정도는 어떻게 했어 씨발. 봐 봤냐? 봤냐고 이 정도라고. 어? 바로 헤드 까잖아요 바로. 에게 이거 봐 또 잘하면은 또 운빨이니 뽀록이라 그러고. 어? 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야. 그냥 부정. 아 씨발 어떻게 한 거야. 다른 게임 할까? 넌 나가면 뭐라고 싶어? 나가면은 나는 아이돌이 되고 싶었어. 나 무사하게 많은 칭찬을 받고 나중에 아이돌이 될 거야. 무대 위에 오를 거라고. 불가능이 죽어라 그냥. 어째서 우리 게임 정했어. 우리 게임 정했어. 너 이제 뒤지는 거야. 덤벼. 덤벼. 잠시만. 쉬는 타임. 잠시만 있어봐. 잠시만 있어봐. 우리 인생 얘기나 할까? 우리는 무력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안 돼. 맞아. 우리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서로 죽이지 말고 인생 얘기나 하자.
이겼다! 진행자님 이겼어요! 진행자님 제가 이겼어요!